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좋은 위스키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니고, 둘다 보셔도 돼요. 여기 맥켈란 12년. 근데 여기 보시면, 오크가 통이 두개 있죠? 바로 더블 캐스크입니다. 오늘은 맥켈란 12년 더블 캐스크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그러고요. 여기 평소 같으면 저는 제길 그럴 위스키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맥켈런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쉐리 오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쉐리 오크 아닌 그런 것, 그러니까 유러피언 쉐리 오크가 아닌 것은 웬만하면 제끼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에서도 북미에서는 쉐리 오크 시즌드가 제일 비싸고요. 더블 캐스크는 아무래도 엔트리급으로 나온 거라서 아마 여기서는 가격 차이가 꽤 나요. 한 4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9만 원, 세금 붙이면 9만 원 정도. 여기는 750ml입니다. 참고로 북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750ml죠. 네, 750ml 기준으로 9만 원. 세금 붙 9만 원 한국 돈으로. 그 다음에 쉐리 오크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 요렇게 하고 있어요. 750ml 기준이고요. 그래서 가격 면으로 듣나 보나 여러모로 볼때저 같은 경우는 처음 오늘 리뷰를 위해서 한번 먹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맥켈란의 배신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쉐리 오크긴 해요. 다만 쉐리 오크 12년에서 쭉한 군데에서 계속한 게 아니라 더블 캐스크라고 해가지고 한쪽은 원래 하던 대로 유러피언 쉐리 오크 시즌을 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이 점점 유러피언 오크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아메리칸 오크에다가 이제 쉐리 향을 묻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6년, 6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지, 아니면 12년, 12년을 따로 통에다 넣고, 하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병입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여기서는 더블 캐스크 12년이라고 하니까, 네, 그 정도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배신으로 했냐. 일단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잘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네, 여기 도수가 나와 있습니다. 도수 40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은 이 도수를 보시고 나서 뭐 그냥 뭐가 특별하나 뭐가 배신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예전에 제가 맥켈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 싶을 때 다른 리뷰나 혹은 어느 전문가들의 리뷰를 봤을 때 맥켈란이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 내추럴 컬러를 고집하고 뭐 쉐리를 고집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43도라는 도수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맥켈란이 생각할 때왜 43도로 그러니까 클래식 컷 이런 거 다른 거 말고요. 뭐 특별하게 나온 거 말고 보통 맥켈런 하면 43도인데 왜 43도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43도가 그 알코올 도수가 맥켈런의 향이나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그 43도를 고집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의심 없이 제가 즐기고 마시는 맥켈런들 보면 거의 43도입니다. 네. 그래서 의심치 않고 이 녀석도 구매해가지고 43도겠거니 했더니만 저는 처음 봤습니다. 더블 캐스크가 40도라는 거를 보고 이게 왜 그러지? 40도면은 걔네들의 그런 맥켈런의 그런 고정관념을 깬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배신이라고 한 겁니다. 아무래도 43도에서 40도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잭 대니얼에서 신기한 게 나와가지고 한번 잭 대니얼이 원래 40도잖아요. 근데 43도가 짜리가 리미티드로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향도 맡아보고 먹어봤는데 조금 달라요. 향이 조금 더 치고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맛도 조금 다릅니다.
그 3도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얘는 약간 좀 가뜩이나 아메리칸 오크 때문에 진한 맛이 아닌데, 40도를 물을 탔다? 맥케라니 왜 그러지? 이게 엔트리급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거의 대량, 그러니까 더블 캐스크가 쉘 캐스크랑 좀 다른 게, 더블 캐스크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딜 가나 있고, 어쩌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고, 조금 많이 맥켈런을 알리고자 하는 마케팅으로 쓰게 돼서 40도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실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아셨는지요? 제가 잠깐,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쉘 12년입니다. 12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크통이 하나 있고, 쉘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750ml에, 네. 여기 보시면 43도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43. 네. 그래서 저도 요 녀석을 살 때만 해도, 다 똑같겠거니 했더니만, 이걸 보니까 40도예요. 참. 어쨌든, 자, 요 녀석을 일단은, 시음하기 전에 제가 색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쉘이, 얘는 더블 캐스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라이트만 조금 해도 제가 보기에는 요쪽 쉘이가 약간 더 진합니다. 뒤에 라이트가 있어서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조금 봐도 얘가 살짝 진해요. 조금 더 많이 진한 건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여린 건 아니에요. 여린 건 아니지만 쉘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여린 면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가지고 40도죠. 네, 그 점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마시기 전에 여기 맛이 좀 설명이 돼 있어요. 허니 맛이 나고 시트러스 맛이 좀 맛이 나고 진저, 생강 맛이 좀 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바닐라 향이 나겠죠. 왜냐면은 아메리칸 오크 통이 또 그런 향들이 유명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마셔보고 정말 이 물탄 맥켈런 맛이 어떨지 한번 시음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참고로 쉐리 오크의 이렇게 푹 담근 맛을 좋아합니다. 네, 이제 새로. 아, 네. 여기 제가 요게 또 다른 통인데, 요것도 쉘리 오크 통이에요. 12년. 제가 향 비교를 위해서 한번 요건 마시던 겁니다. 오, 다르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좀. 아, 일단 여기다 따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리, 12년 쉐리는 원래 알든 향인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 쉐리는 확실히, 이 12년 쉐리는 확실히 쉐리 향이 많이 올라옵니다. 쉐리의 그 달달한 향이 올라와요, 먼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크 향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알코올 향이 더 먼저 올라오고요. 또 하나는 쉐리로 담갔음에도 불구하고 더블 캐스크로 담가서 그런지 쉐리 향보다는 오크 향이 더 많이 나요. 보통 이런 향은 보통 또는 캐나다 위스키나 이런 쪽에서 새 오크통을 썼을 때의 그런 향이 나는 건데요. 한번. 향에서는 그냥 부드럽고 쉐리 향보다는 오크통 향이 조금 스파이스가 좀 올라오고, 허니가 올라오고 그런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가?
네, 아, 여기 향 좋아요. 자, 아,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예, 얘는 잠깐 치우겠습니다. 자, 더블 캐스크. 기대되지만, 기대도 되고 약간 불안도 하고, 지금 아직 향에서는 불안합니다. 네, 뒤에 이렇게 약간 쓴맛도 있고, 그 스파이스 맛이죠. 쓴맛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잭 대니얼의 그 뒷맛이 여기서 나죠? 여러분, 잭 대니얼 뒷맛 보면 이렇게 화하게 올라오는 맛이죠. 그게 사실 오크통 영향도 있는데요. 얘가 아무래도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좀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맛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달한 거는 달달함이 있어요. 뭐 허니라고 해가지고 뭐잭 대니얼 허니처럼 막 그렇게 리콜처럼 그렇게 센 향은 아닌데 있긴 한데 시트러스? 네, 시트러스 있긴 해요. 아. 조금 실망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더블 캐스크를 좋아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쉐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당금주처럼 이렇게 푹 담가 가지고 과일 향이 많이 나게 하는 거 그런 향을 그러니까 술 맛보다는 그런 향이 너무 넘쳐나 가지고 막 풍부한 그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쉐리가 저처럼 쉐리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좀뭐 술인데 좀 술맛도 좀 나야 되고 좀 뒤에 이렇게 화한 맛도 나고 좀 그러니까 맥켈런은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잭 대니얼 같은 그런 아니면은 잭 대니얼이든 캐나다 위스키든 뭐뭐싼 거부터 뭐 중급까지 그런 것을 먹을 때 걔네들은 보통 새 오크통에다 담기 때문에 그 끝맛이 있어요. 근데 얘도 아메리칸 오크를 써서 그런지 그 맛이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12년 12년 따로 해가지고 섞은 게 아니라면 처음에 6년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제 가설입니다. 6년을 유로피안에다 했고 6년을 아메리칸 오크에 했으면은 아무래도 유로피안을 먼저 6년 하고 그다음에 아메리칸에서 끝난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알코올 향이 많이 올라오고요. 아, 이거 아무래도 오히려 처음 먹는 사람들한테는 더블 캐스크가 별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40도라서 이게 향이 확 치고 올라오지 않는 건지 43도였으면 좀 다를지 그거 아세요? 15년, 18년도 있어요. 맥켈런 더블 캐스크가 걔네들은 이제 43도입니다. 요 12년만 40도로 물 타서 나와요. 물을 왜 탔는지. 그냥 맥켈런이 이런 거다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엔트리급 맥켈런을 좀 접하고 싶을 때 아마 가성비가 괜찮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한 그러면 7에서 한 8만 원 하나요? 7, 8만 원 사이?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쉐리 12년이 한 9만 9천 원? 그 정도 뭐 마트에서 하는 걸로 보니까 10만 원이라고 치면 얘네들이 한 7, 8만 원 하니까 가격이 괜찮죠. 맥켈런 하는데, 그렇게 사면 괜찮은데, 문제는 얘 더블 캐스크를 마신 다음에 맥켈런을 마셔봤다라고 하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좀 아쉬워요. 쉐리 향이 뿜뿜 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크 향이 뒤가 더 세고요. 아, 난전잘 모르겠네요. 이거 저 같으면 제끼입니다. 저 같으면 제껴요. 근데 또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다르고 또 맛도 다르니까. 또 더블 캐스크를 좋아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얘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더블 캐스크 말고 얘는 셔리 캐스크입니다. 셔리 캐스크 12년을 드셔보는 게 오히려 맥켈른을 조금 더 이게 맥켈른이다라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나 싶어요. 더블 캐스크는 제끼시고 다른 거 드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위스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